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탑 10! 어떤 나라가 순위권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0위 오스트리아, 9위 호주, 8위 뉴질랜드, 7위 스위스, 6위 네덜란드, 5위 캐나다. 캐나다는 노동법에 의해서 출산을 하면 최대 17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자녀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4위 핀란드. 핀란드는 출산 예정일 7주 전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하고요. 유급 출산휴가랑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유급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받으면서 쉬는 거잖아요. 육아도 하고. 육아할 때도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3위 노르웨이. 노르웨이는 출산 시 35주 동안 100%, 45주 동안은 80%의 유급 출산휴가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남성은 아내 월급에 따라서 0에서 10주의 출산휴가가 나온다고 해요. 정말 좋은 제도네요. 아기를 안 낳을 이유가 없네. 그러니까요. 2위 스웨덴. 스웨덴에서는 480일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요. 그 중에 240일을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1년 넘게 그러니까.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반은 또 돈을 받을 수도 있네요. 진짜 좋다. 1위 덴마크. 덴마크는 자녀 출산을 한 남자 여자 모두 23주의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출산을 앞둔 산모는 예정일 4주 전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정말 좋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네요. 이런 게 있어야 자녀 계획도 세우고 그럴 것 같아요. 가끔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출산 휴가도 뭐 제대로 못 쓰고 있다 한들 약간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이런 게 많다고 해요. 아기를 또 가지면 또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도 좀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.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복지 제도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한국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네요. 지금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얼른 저희도 이렇게 이런 순위에 올랐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